뜻깊은 이행들을 앞둔 요즘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면불의 노고 심혈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함없는 경무와 그리움의 마음은 김일성 종합대학 흉룡사적관에도 뜨겁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님께서 조선을 만대의 길이 빛내실 터침없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종욕적인 흉룡활동을 벌리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존실된 사적물들과 가족 자료들을 뜨거운 협정 속에 돌아보았습니다. 경애하는 장군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흉룡 사상을 심화 발전시키시기 위해서 종욕적인 사상이론 활동을 벌이신 내용들을 비롯한 여러 사적 자료들을 돌아보면서 이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와 영도력, 고미한 풍모를 다시금 가슴 뜨겁게 졸감했습니다. 오늘 김일성 종합대학 흉룡사적관을 돌아보는 안이 영남산 마루에 오르시어 우국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선을 세계에 펼치며 영원히 빛낼 철수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으시던 경례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가슴 뜨거이 안겨옵니다. 경례하는 장군께서 다지신 영남산의 맹세는 주체전을 한 품에 안으시고 수령님의 명입을 대리로 계승할 원대한 그 상을 온 세상에 선포한 장엄한 선언이었고 조국과 이민 앞에 다지신 역사의 엄숙한 맹세였음을 우리는 더욱 가슴 뜨겁게 느꼈습니다. 영남산의 맹세가 울퍼진 역사의 글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수십성상 주체 혁명력을 계승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혁명의 정도 하시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이민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의 행복한 미래가 담보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영남산의 맹세가 빛나게 실현되는 우리 조국 땅에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반드시 밝아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성군혁명령도 따라 조국 번영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 가겠습니다.